곡은요, 패티 오스틴의 원곡은 좀 재즈 곡인데요. 제가 좀 비트감 있는 힙합 드럼을 넣어서 힙합 느낌이 나는 가야금 연주곡으로 편곡을 해봤어요. 그럼 두 번째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곡은 엘리샤 키스의 If I Ain't Got You 가야금 버전으로 제가 편곡해서 들려드릴게요.
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세 번째 곡으로요. 지미 핸드릭스 원곡의 매닉 디프레션을 제가 가야금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어요. 다음 달이면은 제 정규 앨범 첫 번째 앨범이 나오는데요. 앨범에도 수록된 곡이에요. 제가 사실은 뭐 팝이나 락이나 다양한 장르를 되게 즐겨 듣고 연주하는데 유튜브에 동영상 채널이 있는데 거기 제가 편곡한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지미 핸드릭스의 곡을 가야금으로 커버한 영상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예,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궁금하시면 루나 가야금 이렇게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되니까 들어와서 한번 봐주세요. 예, 그럼 세 번째 곡 매닉 디프레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락킹한 곡이었는데 가야금이랑도 잘 어울리죠? 네. 아, 제가 공연장이 조금 넓으면 이펙터도 사용해서 좀 더 락 음악이 좀 어울리게 예, 그렇게 좀 연주를 하는데 공연장이 조금 작으면은 예, 이펙터를 걸어도 이렇게 소리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. 오늘은 좀 어쿠스틱한 쪽으로 예,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곡 할게요. 네 번째 곡은 페르소나 제 자작곡이고요. 아, 다섯 번째 곡.
네, 다섯 번째 곡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이네요, 벌써.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아쉬워요. 제가 조금 시간 배정이 많이 됐으면 원곡이랑 이렇게 비교도 해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가야금 연주로 편곡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도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? 네, 마지막 곡은요. Sound of Music OST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을 가야금 버전으로 재즈하게 좀 편곡을 해봤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예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아름다워요.